뭐하려고? 이 68년 노하우를 넘어서 클래스가 다른 패티향으로다가 눈을 감고 먹어도 아 그 집 햄버거구나 싶은 햄버거집에서 햄버거가 나와서 다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 이 요거 너도 좋아하는 버건디? 아 됐고 이게... 버건디는 와인색이고. 너 드립앵겨? 아, 됐고 그래서 제품 이름 뭐야? 219 트리플 어니언. 옆에 건 뭐야? 이 곁다리로 같이 나왔더라고 슈니 햄버거. 얼마인데? 이 단품으로다가 195 트리플 8600원 슈니언 6300원. 비싼데? 이 기존 제품에다가 이것저것 더 넣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뭐. 제품 특징 뭐야? 195부터 구운양파 생양파 튀긴양파 시기에 들어갔대야. 슈니언 특징은 뭐야? 이 슈슈버거에다가 도마도 빼고 튀긴양파 넣었대야. 근데 튀긴양파 넣으면 더 맛있는 거야? 이 튀긴양파 뭐 달달 고소해니 맛나니까 뭐 괜찮겠지. 이상한 데 출시를 했을까봐 그래. 됐고 관계자 같은 소리 그만하고 중량 재봐. 알았어. 이 슈니언 228g이라는데 192g 나오고 195 트리플은 277g이라는데 270g 나오네. 야, 단면 보여드리고 먹어봐. 그래? 밑에가 슈니언 위에가 트리플 거시기. 맛은 어때? 195부터 패티가 두툼하니까 맥날 패티향이 많이 나고 양파향이 무장연하네. 양파가 세 종류나 들어간 이유가 있어? 식이나 들어가서 그런가? 양파향이 무진장나네. 그럼 195 기본보단 좀 나? 아니 그냥 195가 나은 것 같아. 슈니언 버거는 어때? 이 요거 생양파가 안 들어가서 그런가? 튀긴양파가 잘 느껴지네. 슈슈보다 나? 뭐 나은지는 모르겠고 비싸긴 하네.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 이 조강지처가 좋더라 원래 거가 좋더라.